박정민, 탈색. 사바하 촬영 때문, 소처럼 일하는 중 인터뷰. 뉴스엔, 글 배효주 기자 사진 이재하 기자. 박정민이 밀려드는 밑거리에도 큰일 났다며 고민한 속내를 털어놨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독 최성현에 출연한 박정민은 1월 4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영화 동주로 신인상을 휩쓴 후 변한 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단, 작품은 끊임없이 하게 됐다고. 박정민은 노란 탈색 머리를 한 채 그것만이 내 세상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탈색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냐는 질문에 박정민은 영화 사바하 촬영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준희 감독의 랩 소재 영화 변산을 언급하며 변산 속 래퍼 역할 때문인 줄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1월 중순 개봉하는 그것만이 내 세상 이후 같은 달 말 영화협력 개봉을 앞두고 있다. 동주를 같이 했던 이준희 감독 변출작 변산 역시 기대작이며 신흥 종교의 비밀을 추적하는 오컬트 영화 사바하는 촬영 중이다. 박정민은 뒤일 새 없이 연기 중인데 열심히 해야 한다. 일을 주실 때 해야 한다는 주의라 말했다. 2017년 정말 소처럼 일했다는 박정민. 그는 충무로 대세로 떠오른 걸동주의 공으로 돌렸다. 박정민은 어느 날 집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오랜 시간 고민해봤다. 내가 지금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더라. 대박 영화, 천만 영화에 출연을 한 것도 아니고 드라마에 나와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일이 많아진 이유가 뭐지 하고 고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결국 동주라는 영화가 많이 도와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피곤하지 않나. 열심히 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주먹만 믿고 살아온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 이병헌 분과 엄마만 믿고 살아온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 박정민 분 살아온 곳도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두 형제가 난생 처음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박정민은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고 게임, 라면, 피아노가 최고로 좋은 순수 청년 진태 역으로 분했다. 1월 17일 개봉. 뉴스엔 배효주 HYO의 뉴스엔 이재하 USHA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누전 네트 무전.com 카피라이트 뉴스엔 무단전재 앤드 재배폭 금지.